잘 오셨습니다. 한 해를 좀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신령한 자 삶, 어떻게 신령한 자, 따라서 합시다. 신령한 자. 사실은 이 신령한 자가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되거든요. 신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정말 신령한 자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된 게 아니고 절차와 과정과 단계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단계가,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일단 탈출해서 홍해 세례는 받아야 돼. 문제는 광해를 빨리 통과해 봅시다. 힘든 부분 있죠. 물질의 연단, 자녀, 남편, 많은 연단이 있어요. 근데 이 아말렉과 싸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수가 아말렉인데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육성, 죄성이 뽑아지고 벗어나야 요단강 불세를 받고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어렵게 생각 말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우리 지금 새벽기도 계속 30일 동안 주제가 뭘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4차원이다. 말씀이 4차원이에요. 영의 차원이에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우리는 대부분 내 머리 혼으로 산 것은 3차원이라고 그래요. 영혼 육 그림을 그린다면, 시간 없으니까 영혼 육 있어요. 그러면 영으로 사는 것이 4차원이고 혼으로 살면, 내 지식으로 살면 3차원이 되는 거예요. 3차원을 살아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 뭐냐면, 여기서는 영어로 혼으로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치락 알겠죠? 엎어야 되지웠다만 싸우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힘들어. 근데 완전히 여기서 이기는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 이 불세례 와도 여기서 죽거든요. 여기서 불세례에서 죽어지는 죽음이 와야 돼. 성령에 불받아야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의 영으로, 내가 못 받게 죽었나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 4차원이에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삶. 이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죽어서 가나안 땅, 천국이 가나안이고 가나안 건너 만나리,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이 땅에 가나안 땅 산다는 것은 여기서 천국 생활다. 천국 생활. 천국 생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했자고 능력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이 천국을 이루면 이미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벗어나서 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4차원에 말씀을 살아버린 것이 무조건.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힌 거 없어도 나의 믿음을 살리라. 자, 이 4차원을 살게 되면 아브라함 독자 이삭도 드렸고, 또 주라 후이 되어 흔듦서 안겨주리라. 주말 없어야 되는데 또 씨앗이 돼서 많이 얻게 되고.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사는 기뻐를 해요. 환경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기뻐. 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국 의와 평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디서 오는 하늘의 기쁨이 이렇게 온지. 막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희열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불 받고 나서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뭐 세상이 막 바꿔져 갖고 보고 나무가 마른 것 같고 막 그런 얘기 들었죠. 영에 사는 사람과 영이 살아버리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고 음성이 있고 희열을, 이건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 판단을 판단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판단하나? 여러분, 어른은 애기들만 다 알아요. 애기들은 어른만 몰라. 판단받지 않아. 자, 누가 밥 먹다 아주 나쁜 놈이요. WCG가 잘났나? 저 혼자 뭐 엉뚱한지 그랬어. 막 그래. 노예에서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성질 내버리면 내가 판단을 받질 않아요. 누가 뭐냐? 내가 그것에 화를 안 했나니까? 신령한 판단해. 그러나 난 알아. 어른이기 때문에, 영의 어른은 애기들 보면 알아요. 애기들은 어른만 몰라. 판단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말해서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판단 안 봐도 너희들이 그러나 내가 그것에 묶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판단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 그렇구나. 누가 말은 하겠어.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날 것도 없어. 내가 화나고 속상하면 내가 스스로 그 사람 옆에 판단 받고 있잖아. 판단 안 봐도 너희들 신령한 자는 판단하나? 판단돼요. 다 알아. 그래도 말 안 해. 다 알고. 그러나 판단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무엇에 반응인가 보면 알아요. 반응인가 보면. 우리 주차장을 오픈해 놓고 나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성도들이 막 그래갖고 막 금요기도 같은 건 딱 차버려 지금. 벚꽃 죽기 때문에. 계속 오픈하지 않을게. 오픈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예보에서 우리 성도들 차를 못 대. 이번 주일이라도 뺑뺑 돌고 가버렸다 그러네. 그건 막 힘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주차장 우리 통제를 해요. 막아요. 우리 성도끼만 샀어요. 놔두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섬겨. 우리가 어렵더라도 주차 오픈해줘. 뭐 저들을 저대로 막만 댔어요. 근데 얌체들 주일날다 차도 안 빼고 어떤 때는 아예 차 문 그 입구를 막아놓고 있다가 지금 급한 게 될 데 없으니 입구에다 차 대놓고 가버려. 그러면 안에 차는 어쩌라고. 아휴, 그래갖고 이번에 오늘 전사님이 그런다 갔더니 안 믿는 사람이 되들어 막 열이 나갖고 나와서 목사님 세상에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차 입구에다 주차해놓고 다 막아놓고 그랬다가 오히려 나한테 대들고 달라드는데 아주 나를 머리끼 잡으려고 합니다. 막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혼자 의인 다 되시오. 우리는 시험 들어. 자, 물어볼게. 그러면 그 순간 화가 나갖고 막 그런단 말이. 그러면 그 사람 오늘 행동 짓거리가 그렇게 나왔어. 근데 화가 나게 생겼어. 아니, 입구에다 차 됐으니까 뭐라고 할 거 아니오, 우리는. 아, 근데 오히려 덥대 큰 소리 쳐. 막. 그 화가 나. 그래갖고 목사님 혼자 의인 다 되시오. 우리 시험 들게. 자, 물어볼게.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에서 화가 나갖고 반응을 보여버렸어. 그 센서 같으면 센서가 고장난 거예요. 정상이요. 고장난 거지. 바로 그거예요. 왜 그 사람 말에 내가 반응하냐고. 이해가 돼요? 믿음 하나 말씀에 반응하고 살자고. 하나님 말씀에는 성실하겠고 희생 헌신을 하겠잖아. 아멘이죠. 거기에 반응하고 그게 누가 나한테 뭐라 한다 해서 같이 성질내면 내 센스가 고장난 거예요. 감정의 기분에. 그러든 말든 내부도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반응합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들. 아,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 보니까 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좀 양보고 십자 가지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어래. 오른밤 나 안 때렸구만 막 화내고 있고 왼밤 내밀어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면 말씀에 반한 것은 왼밤 내민 것이 반응한 거요. 아멘이죠. 왼밤 내밀어갖고 진짜 때려보네. 그래 보이고 나 때리냐고. 손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손 호호 부르지라고 그냥. 아멘. 그러면 그 사람 미안해갖고 회개했나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에 반하고 삽시다. 자, 가나안에 간 사람은, 신령한 자는 내가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다르셨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러셨고 그것 때문에 그 재물이 돼서 상달되거든요. 우리가 이 신령한 자 사는 것은 뭐인가? 막 환상 보고 꿈 보고 그래갖고 막 달아맞춰 부르고 그래갖고,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 지고 사랑하고도 내 마음에 기쁘고 행복해. 내 하늘에 기쁨을 오니까
섬겨. 그 사람 나한테 미안하게 만들어야 회개거든요. 남편한테 불신 남편 막 나한테 뭐라고 막 화를 내고 막 응? 교회가 뭐 다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너 돈 벌어다니면 집일자 바치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술 먹고 발로 차고 때렸다게. 자, 그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진짜 신령한 사람 아버지 내 남편이 뭘 몰라서 그러고 막 울고 기도했고 내 남편이 불쌍한 마음만 들어버리면 마귀를 쫓지요. 무슨 마음?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죠. 아버지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 내 남편이 나한테 비방을 보니까 나를 훈련시켜 엔단시켜가지고 우리 남편은 나의 희생물이요 그렇게 사랑을 하고 아멘. 그 마음 가져버리면 말씀 깨닫고 근데 그 말씀 아무리 외워도 안 돼. 성령이 와야 돼.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신령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사는 삶은 신령한 자는요 세상에 감당치 못해요. 감옥에 참여하고 옥토가 움직이 지진다 버리고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자고요. 아멘. 근데 이 여기 사는 삶 정도 돼버리면 기도응답이 다 돼요. 교통에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사랑한다 내 딸아 너 밤새 기도 때문에 이 교회 살렸고 네 기도로 민족을 살리고 있고 아이고 이 부도 고맙다고 꼭 깨알아준다니까. 아멘. 그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과 행복하다고. 아멘이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신령한 자는 기뻐요. 행복해. 즐거워. 하루하루가 그냥 감격이고 기쁨이고 응답이고 하나님 역사 나고 응답이 오고 음성이 들고 인도받으면 붕붕붕 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어. 아직도 자랑하고 싶으면서 아직 멀었어. 자랑할 것도 없어. 모든 은혜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 약한 자 약한 자가 돼줘야지.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신령한 거 자꾸 이게 그 사람 상처받으면 무서겠어. 다 섬겨주고 낮아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키워주고 살만하게 만들어주고. 어? 자 강한 사람은 연약한 약점을 담당하고 로마 19장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야. 야, 이게 중요하더라고. 동창회를 갔는데 보니까 다 나보다 못했어. 그러면 싹 눈에 들어와. 그래갖고 은근히 내가 기분이 좋아. 내가 체육을 잘 됐으니까. 자,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기쁘네? 내가 잘 돼가지고? 뭐요? 우월의식이네?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아니요? 아니죠. 왜 기뻐하냐? 그것 때문에? 우는 자 함께 울고 우는 자 함께 울어야지. 우는 자 함께 울 수는 있어. 동정으로 우는 자 함께 웃어? 아예 동창이 나보다 워낙 크네. 아 옆에 교회 누가 개척해갖고 바울 같은 사람 와갖고 교인들이 다 그리 몰려버렸어. 나는 팽 뛰어버렸어. 그럼 야 하나님 민족복음화 됐다고 좋아해. 내 마음이 눌려. 근다니까 눌려갖고 무릎 꿇고 아버지 나는 언제입니까 그러고 있어. 아이 그리 복음화 됐고 광주가 50을 100% 되면 됐지. 네가 무릎 꿇고 나는 언제입니까 언제고. 왜 기뻐 못하냐? 네가 대장되고 싶어서. 그 속성이 네 안에 있어. 나도 안에 있다니까. 그래 그것 때문에 너 울어봐 좀. 아버지 내 모습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변화돼야 돼. 아멘. 진짜 아픈 사람과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 큰 자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분 몇 명 모이고 큰 교회 갖고 이름 높여져갖고 야, 그 사람 연합집 배우면 그 사람이 뜬다네. 막. 그러면요. 야, 바쁘다네. 그 사람 만나기 힘들어. 악수기 힘들다니까. 야, 그래갖고 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막 따르고 대단해. 성공했다 하는데 주님 나라 가면 너 영광 다 받았다? 너 상관없어? 그럴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뭔데? 오늘 가치관이 잘못됐다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같이 울어주지도 못하고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네 이름 다 안다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고. 신령한 자가 사는 뭔데? 그래서 여기 신령한 자가 사는 사람은 여기 있는 하나님 만나는 거요. 모세는 봐봐. 저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다 죽게 생겼을 때 와, 아버지 저들이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워달라고 막 그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 설명은 잘하는데 네가 그게 사냐?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몇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 안 되니까 애통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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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막 가슴 찌고 아프고 순간순간 거짓말 잘하고 반들반들 나만 드러내고 아주 나를 어떻게 생각한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나를 몰라주네 이러고 앉았다니까. 하나님이 사실 볼 때요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우리들은 나 안 알아준다고요. 여러분 대기업이 100대 1이 되거든요. 근데 대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대요.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오늘도 모세 여호수아가 없어. 다윗이 없어서 문제요. 하나님 외롭대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 꼭 맞는 사람 될 것인가 하고 예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인트는 안 맞춰요. 정말 주님 하늘에 만족하고 기도 시간이 즐겁고 음성도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바울은 내가 늘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글쎄 남은 거나 내 육체를 채운대. 아니 괴로움 때나 기쁜 한 번도 없거든. 우리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 근데 기쁘대. 남은 거 내 육체를 채운대. 누가 십자가 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힘. 십자가 지고도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자고 기도응답도 잘 된다고. 응답 네 원한 소원이 아니고 내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지 않고 절대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해.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가리키니까 뭐 아이성을 가리킬 때 그때 주님 이러거든요. 가리키나 가리켜야 되고 지팡이 내 밀래.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팡이를 네가 내 미는 그 믿음으로 심었을 때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쓰시고 동행하기 원하실까? 이것에 감격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서 뭐 얻었느냐고 그것이 복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얻으면 못하고 안 얻으면 못해요. 하나님 나 쓰셨다는 것에 감사해야지. 아멘이죠. 어차피 새끼 밥 먹고 가요. 우리가 억만금을 준들 그거 내가 새끼 먹고 하는 거지. 주님 주님 오늘 내 쓰임 말씀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 우리가 성령에도 성령을 소개한 사람 있고 성령을 주는 사람 있어. 성령에 대해서 성령 너를 썼어. 글은 잘 써. 성령 소개했을 뿐이 성령이 왔니? 대부분 성령 얘기는 잘해. 근데 성령 왔냐고. 임재했냐고요. 안 왔어. 만약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람을 덕을 세우는데 다 지식으로 가고 있구만. 알면 못해. 알면 못해. 체험도 없고 지금 동행도 하는데 열매 보마라 나무로. 네 열매가 뭐 있냐? 기둥다 뭐 있냐? 없어요. 근데 유명세로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없어. 진짜 없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좀 해보자, 해보자. 물론 숨은 사람 많이 있죠. 있는데 오늘 말한 것은 지금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아 방향은 이것이라고 알고 해야죠. 안수에서 불이 오고 기둥답이 오고 음성이 들고 교제하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령한 자를 어떻게 할까? 여기가 지성소 단계에 가야 됩니다. 지성소. 지성소는 대세상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서 모세는 여기서 만나고 음성 다 들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항상 여기 들어갔더라고. 다윗하고 모세만 들어갔어. 대세상도 7월 10일 날 속죄일 때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 일반 목회자들 죄송하지만 여기 들어간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급이 돼야 돼. 목회자 중에 목회자 왕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한 사람들이요. 여기만 성도 신자급 그 수가 어느 급이냐? 여기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될까? 영의 사람 될까? 우리가 신령한 자면 그냥 뭘 많이 보고 듣는 것은 기본이지.
보고 들어도 그걸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기대해보고 생각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받고 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알아주기 운해. 그게 나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아유, 그게 뭐요? 그건 뭐냐고, 그럼. 신령한 자로 들으면 어디요? 십자가를 지고 헌신 희생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열매도 없으면서, 다 자기 욕심 챙기마. 나눠줄지도 모르는데, 다 욕심만 가지고 돈 좋아하면서, 명예 권세 좋아하면서, 신령한 자가 돼버리면 명예 권세 하나도 장난감으로 여겨야 돼. 장난감이거든요. 여러분, 자, 어른들한테 장난감 좀 갖고 놀아? 나 심심해서 못 놀아요, 그거. 어? 누구냐고 장난감 갖고, 저들은 그거 갖고 막 장난감 갖고 싸우고 울고 난리가 나, 장난감 갖고. 한 5살짜리들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그거 갖고 싸우냐. 하나님 볼 때는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거 뭐래. 어? 우리가 얼마나 속은지 몰라. 왜?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하늘의 기쁨, 위로 평강을 채워버리면 마음의 기쁨이 오거든. 금방 이 생각을 시시해. 돈도 시시해. 아, 그것도 아니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 명예, 권세가 시시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더라고. 그것이 고난이더라고요. 세상에 질려버려야 돼. 세상에 질린 사람을 끊어버려요. 아이고, 여기서 엎질러대야, 아이고, 고생 많이 해. 인생 별의별 다 겪어보고 나니까. 아이고, 믿을 것도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돈도 믿을 것 없고, 사람도 믿을 것 없고, 하나님 아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 속에 넣어. 여러분, 연단 훈련받으면 감사하셔요. 아멘이죠? 세상에 질려야 돼, 질려. 그래서 못 받게 죽어야 돼. 이 세상 다 한번 고생한 사람은요, 나 빨리 천국만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들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근데 아직도 세상 미래에 남아갖고 있구만. 아직도 뭔가 한번 내가 큰 소리 한번 치고 왕 뭐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시기 질투가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자기가 잘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기분 좋을 것 같아? 아니요. 세상 살기 싫은 사람 많아요. 참 힘들면. 제가 교회 시험 들 때, 정말 시험 들 때는요, 아침에 딱 눈 뜨는데, 눈 뜨기가, 아이고, 눈이 좀 안 떴으면 좋겠다. 제가 더블시 싸우고 나서 세 번 쓰러졌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쓰러질 때 11개 입원했어요, 11개. 아, 교회가 시험 들었는데. 그때 난 참 이런 걸 느꼈어요. 절벽 같은 상황이, 막 시험들 어려운데.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뜬데, 아이고, 눈 뜬 거 싫더라고요. 눈 뜬 거 싫은 거 깨달아 봤어? 교회 시험 볼 때, 야, 눈 뜨는 게 눈이 안 뜨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그걸 다, 근데 그때 그러면서 와, 하루에 5시간, 10시간 더 듣기도 오게 만들어. 병원에서 더 기도 오게. 그때 신령한 꿈도 주고, 음성도 또 줘. 왜 하나에 그러신가 모르겠어. 그게 전부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근데 그런 과정을 겪어본 사람이, 남의 아픔도 하고 눈물도 닦아줘요. 세상 고생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몰라요. 과부가 과부서 간다고 하잖아요. 물질이 얼음 당하지 않은 사람은 물질이 얼음 모릅니다. 안 보여. 저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게 눈에 보여야 안 보인다니까. 안 깨달아줘.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전혀 관계도 없어요. 사실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왜 겪게 했을까? 너무 군고추 걸벗으면서 40회 하나 감미를 5번. 39대 갈고체 5번 맞아. 1번 맞아도 온몸 찢어지고 죽는데, 일주일 광야에서 지냈대. 일주일 동안에, 그, 무리에서 떠갖고 살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왜 바울을 그 고생하냐고. 얼마나, 강도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뭐, 감옥의 위험, 얼마나 그 고통을 다 겪은데, 거기서 영계의 비밀이 다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다 신령한 자가 돼가지고 영의 사람 돼서 나는 내 몸 예수의 흔적을 가졌느라.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그 많은 고통을 견뎌서 이겨낸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성경 볼 때 야 주님 따르는 게 이래도 예, 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멸류관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승리했어요. 그분은 놀랍게.
막 바울이 안 나왔다고 못 죽었어. 바울이 샘플 인간이잖아요. 베드로가 샘플 인간이고 예수님 12제가 전부 순교했잖아요. 근데 지금 목회자들은요, 일단 죄송한 얘기, 노예가 뭐 모이면 세 가지 그레이드가 있어요. 첫째, 사례 얼마 받아? 아파트 몇 평? 차, 뭔 차? 그래도 급수가 있어야지. 어? 그것이 성공 기준이요. 노회장 한 번에 성공 기준이요. 아버지,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셔? 세 시간 기도해? 음성 들어? 생명의 말씀 먹고 그럼 전하고 있어? 그것도 안 하면서. 벌라고 하면, 어? 아니, 세상 돈 벌려면 사업해버려야지. 어? 나중에 심판받아. 만일 선정이지 말라. 심판이 크다겠어요. 네 영혼을, 수많은 영혼을 너의 손에 맡겼는데 어찌란 말이냐. 저는 가끔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신령한 자가 돼야지. 나도 신령한 자인지 아닌지 몰라. 저도 근데 말만 왔다 갔다 해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요. 맨날 시험 들고 왔다 갔다 해. 근데 딱 하나, 십자가 필요 알고 얘네가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 아버지, 또 넘어졌어요. 또 잘못했어요. 날마다 해결고 살아. 해결고 살아. 일종 자동차 면허증 가지고 파일럿 공중 비행기 조종호가 있어. 그 타본 사람 어쩌라고 다 떨어져 다 죽으라고. 소경이 속인에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바리새 세기관대 이 독사자 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 나 얼마나 저들 책망했잖아요. 지옥 간다고 너희들. 근데 저들은 최고로 알았거든요. 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 제자로 삼으려고 대단히 예루살렘에서 목주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은 갈리바 어부들 무식한 사람 그들을 데려다가 순수하게, 어린 나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순수하고 진실한 나귀들, 예수님 예루살렘성 입성할 때 큰 말 타고 온 거 아니오. 겸손의 낙이 탔어요. 오늘도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그래, 아버지, 나는 어린 낙입니다. 나는 낙이가 약하면 여 힘없으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사고 한다. 주님도 들어가셔서 그게 감사해요. 이상해. 학적으로 똑똑하고 잘나. 그러면 뭐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뭔 필요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제가 학위 몇 개 가졌으니까 하나님 내가 도와줄게요. 뭘 도와줘? 너 때문에 내가 일 못한데. 성령이 이러게 한 네가 맡고 있잖아. 네 생각이, 이론이, 혼적인 사람아, 영의 사람, 마귀한테 당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 들어가지고, 끄떡없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한탄하고, 지금 교회가 지금 신선으로 뭐, 이건요,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함이에요. 우리가 잘못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금. 불못에, 영원히 영원 불 속에 들어간다니까. 휴거도 못 하고. 어쩌란 말이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 근데 되는 대로 살아. 너 혼자 심각하게 하고 무엇이 되냐 이러고 앉았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나는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애통 터질 것 같아. 아이고 치, 아버지, 아버지, 너 혼자 잘나고 어렵다. 아니, 저는 이것도 은혜예요. 예, 저는 별일 다 겪었어요. 그것이 은혜더라고. 별거 다 당해봤어.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은혜입니다. 잘하는 거 없어. 까부지 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진행형이요. 네가 네 구원 알아서 이루어. 어? 어? 생명체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 까부지 마. 우리가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 와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왔냐고, 성령의 역사가 있냐고요. 우리 2시 기도했는데 쫙 빨리 어떤 분이 오셨어. 제가 귀신 쫓을 때 눈 보라고 그래요. 겪었는데 안수인데 그걸 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 목사님 눈에는 불이 있어요 그래요. 어, 그게 뭐예요? 처음 봤네. 나는 내 눈 불이 있는 줄 모르는데. 그 난 좋게 생각했어. 제가 더 기도하거든요. 성령에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워낙 지식으로 가니까 불이 없어. 단순히 무릎 꿇기도 해. 근데 문제는 기도 양이 적더라고.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3시간 기도하면 귀신 나가요. 5시간, 10시간만 기도하면 떠요. 자, 이, 저 성경 비행장에 딱 비행기 타고 가면 팍 달려가요. 400km는 나야 뜨거든요. 자, 비행기가 뜨려면 그 무거운 쇳덩어리잖아요.
그 많은 무게를 실었잖아요. 어떻게 공격이 뜨냐고. 근데 이 중력과 항력이 있어요. 중력은 밑 땅을 잡아내는 것이고 항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항력이 높으면 떠요. 중력이 높으면 안 뜨지. 자, 비행기 날개가 팍 달려가는데 그 날개 가격에서 바람을 딱 타면 그 바람에 의해서 항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신령한 자산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서 올라가야 되고 세상은 돈이고 명예 권세가 자꾸 밑으로 당겨 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운데서 자 올라갈 힘이 많으면 뜰 것이고 맞아 맞아 내 몸뚱아리가 무게가 뭐 밑으로 따라앉을 것이고 이래서 떠야 되잖아요. 떨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항력이도 높아야지요. 간단해요. 기도 시간에 매였어요. 물론 기도 시간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앉아서 합리하지 말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라. 나를 찾고자 만나리라.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육체에 계실 때 아니 예수님의 전능하신 분이 뭐 부족하냐고 하나님이신데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에 부족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려야 되냐고 이게 중요한 비밀이다.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기 때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인데 땀이 뺑을 댔대. 근데 이게요 실제 모세혈관이 터진답니다. 예수님이 큰심으로 이 겟세마라는 뜻이 뭐냐면 겟세마는 기도했는데 겟세마는 뜻이 뭐냐면 기름을 짜다 그 말이에요. 뭘 짜다고? 기름을 짜듯이 쫙쫙쫙막막뭐오 힘을 다했어요. 힘을 다해서 전화 감사하고 여기 손에 못이 있어요. 여기 못이 이렇게거든요. 여기거든요. 이거 못이 뵙겠어. 여기에 못이 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마음이 토하고 내 주여주여 해도 기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목으로 한 기도, 가슴으로 한 기도, 배로 한 기도. 목으로 목만 세. 근데 제가 많이 해도 별로 목은 안 세거든요. 예. 이 산기도에서 목이 다쳐졌더라고. 근데 내 목소리가 마이크에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원래 목소리를 바꿔줬어요. 하나님 나 감사해요. 목이 별로 안 세요. 예. 가슴의 기도. 토하고 막. 근데 진짜 하나님 어떤 때는요. 정말 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목회다 뭐. 그 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은혜인데 정말 내 자존심 상할 일다가 있는데. 근데 그거 싸울 거 없어. 그래. 알았어. 내가 딱 양보를 하고 그날 저녁만은 10시부터 기도인데 3시 반까지 기도가 됐어. 어떻게 된 건지 5시가 반이 막 제가 WC 이것도 이 한끼 기도에도 12시부터 다시 기도했거든요. 이건 2013년 5월 달에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막 김사모에서 김영희 종목 어떻게 이거 하나 돼가고 이럴 수 있어요. 막 있을 수 없어요. 그거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이거 그래서 그때 이게 다 적용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근데 그 기도 다음에 분명한 음성을 주더라고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목회자로 그건 기본인데 저 여러분 그래요. 5시, 6시간 기도가 밤새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돼요. 다급하면 주님 결판 내고 응답하시지 말아서 아 10시간만 기도 뭐 영이 안 읽어서 근데 1시간, 2시간 조금 하다가 그 신령한 영적인 기도가 몸을 쳐야 되고 막 다급하면요. 비전에 붙잡으면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막 전심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만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비밀의 영적 세계가 열려버려요. 사실 하나님의 그것이 오히려 나는 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의 세계 열려주고 우리는 영의 세계고 신령 은사고는 놔주고 당장 문제 욕을 해결하는데 야 그것도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 믿기를 주시면서 이걸 더 주려고, 더 큰 것 주려고. 할렐루야. 문제는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것도 성령이 도와줘야지. 그래서, 성령이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말씀 붙잡고 도와달라고 팍 하면서 문제는 아 이것이 해답이구나 하면 해요. 근데 어떻게 5시간 10시간 기도해? 나는 안 돼. 안 된다 생각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이 해야지. 물론 목회자 아니고 성도들은 좀 어렵죠. 직업인 사람들은. 그래도 3시간은 가능해요. 3시간. 3시간하면 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답 받아버리면 응답 받으면 되거든요. 저는 자랑할 거 없지만 제가 학교 전학에 살펴내고 사자입사 가려고 했어요. 나는 주의종 그제 하고 싶었고 소원해놓고 목회될 자격이 없어. 세상 실패하고 나니까. 그래서 조용하니 난 피해 안 주고 빚쟁이가 막 엎드려서 사자입사 어디 가서. 그래서 그냥 청소하고 전도만 하고 세상 직장을 싫고 하나님 알았으니까 막 밤새 기도했어. 월체라도 아닌 것 같아. 한 2시경에. 그 추운 1월달 겨울에. 그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기도 엎드려 졸았는데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줬어요. 한 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하나 사건이 인생 방향을 바꿔주고 10일 금식하고 음성. 그래서 최종 길이 열렸거든요. 문제 기도가 하면서 하나님 생명하고 만나주고 안 하면 죽고. 그러니까 문제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를 더 깊이 하고 만나고 음성 듣고 역사 나면 여러분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 엘리 한 사람 기도 나라 살았는데 우리 수 많이 모여 적게 모여 그것부터 네가 믿음 없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뭐든 몇 명 모였다 그 전하고 싶냐? 어? 너 하나만 기도해도 너 이룰 수 있어. 엘리 한번 되면 아멘이죠. 어? 그 우리가 여러분의 가치관 중요한데 이게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좋은 시간을 보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한두 시간 하고 할 일은 해야지. 돈도 벌어야지. 그리고 적당히 그러고 나서 마귀를 못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어? 아니 다니엘이 사자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도 싸움 믿겠잖아요. 그거 많이 들었어. 근데 사자고 들어간다고 하면 기도해? 사자고 안 들어간다고 안 해도 기도도 안 해보면 막 밖에도 져버린 거잖아요. 하여튼 마귀에 기도만 하지 말아라. 그럼 기도를 몇 시간 하냐? 시간이 문제가 아니오. 시간 몇 시간 하고도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만 하면 되어요. 자, 설교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신령한 자, 여기 요 3층에서 설교 시간이 없네. 다음 기회에 여기 3층에서 여기도 아홉 단계가 있는데, 신성년 목사 책에도 그게 나오고, 지옥도 아홉 단계가 있고, 천국도 단계가 있더라. 여기 제일 꼭대기 가려야 돼. 3층에도 또 구조가 1층, 2층, 3층. 이게 또 다 나와요. 근데 성경적 근거를 내가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저까지 설명 못해요. 자, 기도합시다. 신령한 자가 됩시다. 기도 여러분들이 딱 오늘 결심은 내가 한 시간 하는 사람은 두 시간 하고 한 시간씩만 더 플러스 시켜. 그리고 나라 민족 기도해요. 막 이 나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막 이 민족 어떻게 돼요? 막 울어. 막 애통하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남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기도 안 하고 좀 어떻게 안 된대요. 안 된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성에 감동 기도시키고 기도가 네가 수증기로 올라가야 불방울이 떨어진대. 안 한 거 어떻게 하냐. 마귀는 기도 다니엘을 왜 그렇게 사자고 넣고 그걸 기도 싸움했잖니. 이 성경 뭘 얘기냐. 21일 기도하고 있었을 때 네가 계속 기도하니까 바사오권 사단이 막았는데 미갈 천사장이 와서 도와줬다. 미갈 천사장이 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도 못해요. 그냥 좀 하셔요. 야 영계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면 하나님도 안 깨뜨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하시고 그것에 제약을 받아요. 신약성경에 선자마 이루리 하십니다. 이루리 하십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 그 하나님 말씀에 이루리 하십니다. 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고 이루리 하십니다. 그걸 네가 바꾸려고 하냐? 안 하고 안 돼. 그건 성경 말씀을 진리고 원칙인데 그걸 하나 바꾸고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묶인다고 할까? 제약받는다고 그걸 초월하잖아요. 말씀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하신 말씀을 초월하지 않는다. 그 초월해버리면 진리가 왔다 갔다 해버리라고.
아니요, 원칙은 있어요. 그게 말씀이요. 그걸 깨닫고 내가 바꿔야지. 방송국에 사이클 거기 네가 맞춰야지. 여기다 방송 사이클 맞춰놓고 방송국 여기다 내 라디오에다 맞춰라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그 주파수를 네가 맞추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온 진리가 이렇게 이 영의 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원칙 진리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 해방이다. 아, 법대로더라고. 하나님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죄와 사함 법을 해결하지.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셔야 돼. 왜? 친히 그죄 문제 피가 해결하기 때문에. 그 속죄의 법칙에서 예수님도 진이 와서 죽으셔야 됐고 그걸 초월하지 않았어요. 원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밖에 없어. 그걸 변하라고 말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 진리 초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반응을 어떤 반응을 보니까 누가 기분 나쁘게 화를 내? 우리 성도 잘 들으, 주차장님 잘 들으셔. 누가 마음 보라간다 해도 마음 보라고. 목사님은 유인 되시고 우린 시험 들어요. 그거 이 센서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하나님 말씀에는 성결하. 사랑해라. 아멘이죠? 말씀에 반응하세요. 그래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